안녕하세요. 얼마 남지 않은 겨울 하루를 양평 두물머리에서 보내봤습니다. 비 오는 겨울날 평일인데도, 그리고 코로나 주의보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보였는데요. 비가 와서 운치가 있어서였는지 가족과 연인들에게 소박하면서도 낭만적인 최고의 장소로 꼽고 싶습니다. 양평 두물머리로 들어갑니다. 스산한 겨울이지만 춥지도 않고 비도 살짝 내려주니 운치가 있었네요. 카페도 몇 군데 있어서 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면 정말 좋겠죠? 살짝 드리워진 안개 속에 낡은 돛담배가 운치를 더해줍니다. 강가의 고목도 운치를 더해주죠. 이곳은 북한강과 남한강 두 물줄기가 머리를 맞대고 만나 두물머리라 한답니다. 아름다운 이곳이 드라마 촬영지에서 빠질 수 없겠죠? 이곳에서 소원을 빌어보세요. 두물머리 나무가 소원을 들어준다네요. 이제 기다렸던 이곳 명물 연핫도그 먹으러 갑니다. 이곳은 몇 번 왔었는데 그 유명한 핫도그를 못 먹어봐서 오늘 온 거랍니다. 와, 이게 줄이에요. 비수기 겨울 평일인데도 이렇게 줄이 길답니다. 그러나 짜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맛이 더 기대가 되네요. 여기서 알바하시는 분이라면 핫도그 가게 하나 오픈해도 되겠어요. 20분 기다리고 드디어 연 핫도그 받았어요. 크기가 진짜 두꺼운데 3,000원 받을만 하네요. 드디어 한 입 먹었는데, 와, 따뜻하고 바삭하고 은근히 향기로운 맛이에요. 이름이 날만하다. 핫도그도 진짜 크고 한 3겹 됩니다. 연육 제품이죠. 진짜 연육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기가 깔끔해서 쫀득하고 하나도 느끼하지 않고 매운 맛으로 시켰는데 매콤한 맛이에요. 겉은 바삭하고 여기다가 다 묻혀줘요. 손가락에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진짜 맛있다. 진짜 한국 핫도그가 참 맛있는 것 같아. 핫도그가 진화를 많이 했어요. 민족이 어쩌면 이렇게 맛있을까요? 이제 두물머리 입구로 나오면 길 건너 왼편으로 양수리 시장이 있어서 둘러봤어요. 하지만 평일에다 코로나 여파로 영업을 잠시 쉬는 곳이 많은 것 같아서 금방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나오자마자 연합도그 가게가 또 보이네요. 호기심에 일단 들어가 봅니다. 안에는 조그만 카페도 있어서 핫도그와 음료를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을 듯 했어요. TV 방송에도 두 군데나 나왔네요. 여섯 종류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 서서 먹었는데 여기 오면 줄도 설 필요 없고 더 싸네요. 모짜렐라 치즈하고 수제 왕 핫도그 청량이요. 그거하고 야채 하나하고요. 세 개만 주세요. 이게 무슨 종류죠? 모짜렐라 치즈예요. 이렇게 매운 거겠네요. 네. 네, 거기서도 매운 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종류까지 다양해서 너무 좋네요. 가격도 싸고. 이거는 연열
야채예요? 아, 맛있겠다. 저 야채 들어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야, 여기 자주 와야 되겠다. 됩니다. 따뜻할 때 그 자리에서 시식을 하면 좋지만 저녁을 먹으러 가야 해서 시식은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점심에 오면 돌솥 나물 비빔밥에다 아욱국 먹으면 좋을 듯해요. 이곳도 맛집으로 TV에 나오고 건강밥상으로 유명하죠. 연잎밥 두부정식 2인분 시켰어요. 연잎밥도 먹고 순두부도 먹고 상차림이 푸짐하게 나왔어요. 연잎밥 감동이에요. 도심에선 연잎밥만 나오고 같은 가격인데 여긴 찌개만 해도 세 가지가 나와요. 이곳은 두부를 직접 만든다고 했어요. 두부가 굉장히 고소해요. 이거는 김치비지. 연잎밥을 시켰는데 찌개만 해도 세 개가 나왔어요. 비지찌개, 순두부, 그리고 맛있다. 오래간만에 먹어보네. 아우, 진짜 부드럽네요. 와, 향긋하고 부드럽고 구수하고. 양평에 꽃이 많이 피거든요. 겨울이라 연꽃은 못 봤지만 쫄깃해요. 연잎밥 먹고 싶었는데 연잎밥에 연근. 보쌈고기까지 나왔어요. 부들부들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연근. 푸짐한 건강밥상, 무엇보다 연밥과 아욱국이 최고였습니다. 다음엔 돌솥 나물밥과 아욱국 먹어보려고요. 집으로 가는 길에 궁궐처럼 으리으리한 찻집을 들렸어요. 외부 건물이 진짜 궁궐처럼 크고 멋있는데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 아쉽네요. 이렇게 궁궐같이 크고 호화롭습니다. 규모와 화려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한옥의 아름다움, 이런 한옥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메뉴판도 재밌어요. 대추차를 주문했는데 대추를 갈아서 하는지 진하고 양도 국한사발 정도 됩니다. 맛도 정말 좋답니다. 신선하지 않지만 핫도그 공개합니다. 연 야채 핫도그예요. 제일 좋아하는 종류죠. 다음엔 즉석에서 먹어보고 싶네요. 이번엔 치즈 핫도그예요.
이번엔 매운 청양 핫도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